요즘 상사에게 깨질 때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죠. 하, 내가 상사이고 싶다. 아이, 저 녀석이 내 부하였더라면. 그런데 말입니다. SNL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. 위켄 업데이트 메인 앵커 주현영입니다. 네, 얼마 전 루나 사태가 큰 논란을 일으켰죠. 그런데 경찰청은 루나 사태에 대한 처벌과 보상 모두 어렵다는 의견을 여당에 보냈다고 하는데요. 안영미 기자. 야, X발, 이게 장난이냐? 어? 이게 장난이냐고. 아, 인기순으로 앵커 자리 안 치는 게 어딨어, 씨. 아, 진짜. 나 심의한다, 진짜. 나 안영미 거야. 기자 지금 시작했는데요. 네, 안영미 기자입니다. 네. 뉴스는 장난이 아닙니다. 기자로서 네. 프로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네, 사과는 됐으니까 이제 뉴스 진행하시죠.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시작된 술자리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술자리에서 노는 법을 망각해버렸는데요. 그래서 말인데요. 한 앱 회사에서는 터치 한 번이면 달려와주는 술친구 어플 알코올 프렌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. 야, 앉아. 왔다, 왔다. 야, 벗어! 벗어! 좋은데, 좋은데. 어머. 여기 언니, 오빠 두 분 커플이시죠? 지금 딱 걸렸어요. 딱 걸렸어. 너무 완전히 너무 걸렸어, 진짜. 완전히 걸렸어. 웬일이야. 보자마자 알았어. 두 분 러브샷 가실게요. 둘, 셋, 러브샷. 잠깐만요. 러브샷이 뭔가 침울하고 침착하고 톤이 너무 다운돼 있거든요. 요즘 거 모르시는구나. 이거 일명 가랭이 러브샷. 어머. 자, 바로 갈게요. 아이고, 뭐 이렇게 경박스러워. 원. 투.